너가 그 사람일까? 사람이 죽기 전에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?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, 내가 했던 것들이 아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, 아니면 끝내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한다고. 맞는 것 같아. 내가 가장 한이 되는 건 바로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거야. 예전에 난 되게 이기적이었어. 누군가를 도와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도와줘야 하는지. 내 자신한테 잘해주기도 바쁜데 남 도와줄 새가 어딨냐고. 이기적이야. 정말 난 너무 이기적이었어. 한때 난 바보같이 한 사람을 도와줬었어. 어떤 외로운 한 사람. 그 사람은 항상 어깨에 기타 하나 걸치고 노래를 불렀지.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듣기 좋아도 아무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어.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어.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했어.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. 근데 가면 갈수록 알게 되더라고. 원래 믿음이란 게 종이 한 장과 같은 건 줄. 그몇 마디가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낼 거라고 생각 못했어. 그래도 널 도와준 건 잘한 거라고 느껴. 너가 이 글을 읽을 때쯤엔 난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. 사실 원래 난 병약한 사람이었어. 지금까지도 모르게 속여왔었어. 그리고 죽기 전널 만난 건내 인생의 제일 큰 행운이야. 왜 갑자기 네 눈이 다시 보이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했었지. 혹시 너한테 내가 네 돈을 훔쳤다고 했던 그 사람 기억나? 사실 내가 돈 주고 너 괴롭히라고 했던 거야. 내가 환상적하고 너의 가장 소중한 게 있다고 줬던 것도 기억나? 너가 분명히 기억할 거라 믿어. 하지만 넌 모르지?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걸. 사실 나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. 내가 두 명한테 괴롭힘 당했던 그날 기억나? 다시 다 내가 돈 주고 나랑 연기해달라고 한 거야. 싶은 것들도 많겠지. 근데 이것만 알아도 이게 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만 미션이었던 걸. 사실 난 계속 찾고 있었거든. 내두 눈을 가진 그 사람을.
넌이 능력을 잘 이용해야 해.